치유자 감기 매듭입니다. 왼쪽으로 한번 감아주고요. 가로끈 위에 노란 보조끈 올리고요. 가로끈 감고 노란 끈 올려서 고정해주고요. 왼쪽에서 끈 들어와서 노란 끈을 감고 나갑니다. 그러면 오른쪽에 옮겨 잡고요. 왼쪽으로 고리 하나를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잘 정리해서 오른손에 왼손에 잡고요. 그리고 노란 보조끈은 살짝 무시하고 오른끈으로도 또 두 번 더 감아줍니다. 그러면 가로끈 위에 세로로 끈 올려서 육자고리를 만들어주고요. 육자고리 가로에서 세로로 감고 고리 세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끈 감고 나갑니다. 끈 정리해 줄 건데요. 요렇게 노란 보조끈 먼저 앞으로 가져와서 요렇게 일자로 정리해 주고요. 살짝 뒤돌려서 요 끈 정리하고요. 이제 여기 분홍 끈을 오른쪽에서 노란 끈까지 대신 바꿔 감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일로 나가고요. 살짝 뒤집어서 나오고요. 다시 이제 노란 끈 있던 자리 나올 거고요. 조금 이따 이 부분 남겨줄 건데요. 지금은 살짝 줄여 놓을게요. 그리고 뒤집어서도 노란 끈 따라서 나옵니다. 그러면 노란 부분 없어도 되고요. 파란 끈도 여기 하나 채워줄 건데요. 얘도 살짝 뒤집고 여기 부분 들어가서 주고 뒤집어서도 채워주고요. 이제 넘어 주사니까 정리를 할 건데요. 이쪽 부분 남기고 여기 여유 부분 남겨줄 거예요. 그 전에 조금 이쁘게 다듬겠습니다.
우선은 이 정도 남겨주고요. 필요할 땐 더 갖고 오고요. 왼쪽 끈은 왼쪽으로, 오른쪽 끈 진해오리, 부자고리 펴줄 부분, 그래서 고리 부분을 내려서 가로로 감고 세우고, 왼쪽에서 고리 들어와서 감고 나가겠습니다. 여기까지 좀 더 정리해 주고요. 이제 이 부분 새로 감아주기 위해서 오른쪽 손가락에 끼우고요. 고리를 두 번 더 감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끼우고요. 정리해서 잡아줍니다. 그리고 요거를 감아줄 오른쪽 고리가 좀 부족하네요. 왼쪽 뒤에서부터 끌어와서 고리 풀고 감고 세우고 왼쪽에서 들어와서 나갑니다. 이제 여기 세로 고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살짝 뒤집고 중앙까지 다 파란 끈이 왔고요. 여기 부분 정리해 줄게요. 정리했고요. 이제 세로로 좀 더 자라기 위해서 여기 여유 부분 조금만 더 가져올게요. 파란 끈이 가
가운데 왔기 때문에 보조권을 이용해 줄 거고요. 육자고리 풀어서 감고 저기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. 이렇게요. 그러면 여기 감아줄 육자고리 모자르니까 조금 더 갖고 와서요. 풀고 감고 다시 세우고 고리 왼쪽에서 들어와서 감고 나가고 초록끈으로 다 매듭이 되었는데요. 이제 이 부분 분홍끈으로 대신 나오겠습니다. 살짝 뒤집어서 나오고요. 초록끈 빼주고 다시 앞으로 다시 뒤집어서 나옵니다. 초록끈은 다 했으니 빼주고요. 이제 좀 더 예쁘게 정리해 주겠습니다.
애드립은 대충 잘 정리가 됐고요. 치즈자 모양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고요. 다시 부어서 잡으면 완성입니다.